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오늘 2023년 슬리컷에 대한 스타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볼 거예요. 저는 그 스타일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요 화면을 보고 제가 같이 한번 분석해 볼 테니까 같이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시죠. 2023년 슬리컷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가장 질감 표현이 잘 된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자, 머리를 반 나눠 보겠습니다. 여기는 앞머리, 여기는 윗머리입니다. 일단 위에 있는 머리를 볼 건데, 위에 있는 머리가 앞쪽으로 뚝뚝 떨어지는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오일리하면서 약간 수분감이 있는데 남자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질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머리가 오일리하지 않거나 젖어있지 않으면은 이 스타일은 시체와 다름없어요. 질감 표현이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 머리 자체가 되게 밋밋하게 나올 수 있는 머리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품을 꼭 활용해서 이 머리를 만지는 게 중요한데, 이 헤어스타일에 딱 맞는 제품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릴까 해요. 제품이 무엇이냐? 스웨거 그루밍 토닉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동안 뭔가 왁스랑 스프레이는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약간 토닉 제품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써보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꾸안꾸 느낌으로 윤기 있고 조금 촉촉하게 나왔던 거에 대해서 전 진짜 놀랐습니다. 일단 게스트분을 모셔서 여러분들께 한번 스타일과 함께 재현감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게스트분을 모셨고요. 모질 상태는 가느다란 편이십니다. 그리고 모량 상태는 한 0부터 10이라 했을 때 한 5에서 6 정도 되는 모량이고요. 위에 있는 부분은 앞쪽으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앞머리 쪽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의 단점은요, 한쪽으로 돌아가는 이 부분이 왼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더 많이 과해지고 머리가 길어지면은 말려 올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가 푹 죽어있죠? 여기를 층을 내서 좀 살린 다음에 끝쪽에 뭉툭한 것을 없애고 앞머리 쪽을 펴가지고 슬릭 스타일에 맞는 디자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제품을 써서 마무리 질 거예요. 남자분들 부담스럽지 않게 앞머리는 눈썹과 눈두덩이 가운데로 맞춰서 커트하고요. 앞머리를 피게 되면은 머리가 많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만 더 짧게 자릅니다. 그리고 기릅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긁어주면서 모양을 다 잡아드리고 잔털 제거합니다. 아래쪽에는 블렌딩을 넣고 높은 상고로 연출을 많이 합니다. 뒤쪽에 있는 부분은 볼륨대를 형성시켜서 아래쪽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넣었고, 이쪽에는 새로운 쉐입을 넣어서 뒷머리를 포인트로 강조했어요. 기본적으로 무거운 부분만 최대한 긁어내서 약간의 층을 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슬리컷에 대한 헤어스타일 베이직을 좀 만들어 봤어요. 중간중간에 이 슬리컷에 대한 특징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 전에 샴푸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끝쪽이 처음보다 많이 날카로워졌고 끝쪽으로 갈수록 가늘게 표현했습니다. 왜냐면은 슬릭 스타일은 이런 질감이 나와야 머리 자체가 스타일링적으로 예쁘게 나와요. 오늘 사용할 제품, 자, 이 스웨거 토닉 제품을 쓸 건데요. 제형 자체가 약간 물 타입이에요. 뚜껑을 열어서 약간의 힘을 주면요 튜브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뚝뚝 떨어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양을요 딱 500원짜리 동전만큼만 짜라고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자, 손바닥에 바르게 되면은 약간 오일링해서 여러분들 좀 놀랄 수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모발에 바로 발라주세요. 바로 흡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쓰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요, 제품 자체가 제형감이 굉장히 가벼웠어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 위에 물이 묻어있을 때 약간 이렇게 오일링한 제품을 쓰면은 뭔가 이게 흡수가 되나 싶어서 진입장벽에 대한 벽이 있을 텐데, 저는 이 벽을 이 제품을 통해서 좀 허물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구렛나루랑 뒤에 머리까지 발라주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려요. 여기만 건조하고 여기가 촉촉하면 머리 좀 이상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뿌리랑 같이 위쪽까지 끝까지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위아래서 눌러주시고 뒤에까지도 털어서 그냥 올려서 말려주시면 충분히 머리카락에 다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날씨가 이렇게 봄철이 되고 좀 건조해질 때 쓰기 정말 용이한 제품이에요. 약간 향은요 은은한 시트러스 향이고요. 제품 자체가 용량이 250ml이고요. 가격은 가성비도 정말 좋아요. 18,000원이고요. 4월 1일부터 올리브영에서 이 제품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머리 다 말렸는데 머리가 되게 드라이하지 않고
수분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묻어있죠. 남자분들 실제로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머리가 약간 곱슬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펌과 드라이를 통해서 완벽한 슬리커 스타일을 보여드릴 거예요. 슬리컷은 절대로 이렇게 휘어짐이 있거나 컬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앞쪽으로 떨어져야 되고요. 위쪽에는 약간의 방향성이 필요해서 넘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요, 조금이라도 컬이 생기면 모양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아이롱 펌을 통해서 혹은 열펌을 통해서 교정을 받아서 앞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형태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슬릭 헤어스타일에 맞는 선을 지금 연출해 봤어요. 뚝뚝 떨어지는 느낌에 조금 더 날카롭게 표현했다는 소리겠죠. 근데 보세요, 머리 자체가 지금도 어느 정도 수분감이 있긴 하지만 겉에 질감이 좀 많이 아쉽죠. 젖은 머리 상태에서 바르는 것도 추천해 드리지만 이렇게 마른 머리에서 쓰는 것을 저는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자, 이렇게 털게 되면서 머리에 뿌리와 모발 끝쪽까지 발랐을 때 제형감이 가볍기 때문에 볼륨감이 죽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오일리함이 굳으면서 볼륨감이 조금씩 살아나는데, 크림 제품이나 다른 오일 제품 잘못 쓰면 떡지기만 하는데 제가 지금 두 번 써가지고 이 질감 뽑아냈거든요. 정돈하고 나서 제가 마무리 샷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 지금 유행하고 있는 슬릭 헤어스타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위에 있는 머리가 앞쪽으로 쭉 떨어지고요, 앞머리도 그대로 이어서 눈썹을 가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양을 봤을 때 앞머리 끝쪽 이쪽을 봐주세요. 이 질감들이 제가 슬릭컷을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질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에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너무 젖지도 너무 마르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꾸안꾸 스타일이요. 여기 기준으로 이 앞쪽 구간을 채워주는 것이 입체감 있게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슬릭컷 헤어스타일답게 일자로 뚝뚝 떨구면서 볼륨감을 채우면 되는데, 이 부분을 채울 때 제품을 쓰시면 조금 더 용이하시게 스타일링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더불어서 아래까지 떨어지는 뒷머리 쪽은요, 이쪽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게 쉐입을 강조했고요. 물론 여기는 목선에 따라 다 다르게 들어갑니다. 떨어지는 스트레치된 머리, 곡선이 없는 형태, 앞머리는 시스루 형태, 정수리는 플랫하게 앞쪽으로일수록 입체감 있게, 볼륨감이 있고 떨어질수록 그라데이션 넣어서 포인트 이상입니다. 절대로 댄디컷이 아닙니다. 슬릭컷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곱슬기가 있는 분들은 아이롱펌이나 볼륨매직, 열펌을 통해서 모양을 가꿔주는 게 좋아요. 제품과 스타일링에 대해서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물이 묻어있을 때 편하게 쓸 수 있는데, 무엇보다 드라이기 열로부터 모발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스타일링을 하기 전에 머리가 다 말랐을 때 쓰는 것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가 라인에 폴읍읍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의 비슷한 계열의 이 토닉 제품이 있어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저는 가성비가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거의 같은 퀄리티이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입문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4월 1일부터 한 달간 런칭 프로모션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들한테 화면 녹화를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도 했고요, 스타일링 부분에 대해서도 3인칭과 1인칭을 적절하게 활용을 했고요, 무엇보다 마지막에 이 헤어스타일에 대한 트렌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헤어의 가치 높일 수 있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금강연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